1부는 슬기로운 자치생활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는 어떤 일들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발벗고 나서는 경기도의회의 백현종 의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의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백현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요즘 뭐 코로나가 너무 심각해져서 걱정이 많으시죠? 예, 예. 뭐 지역의 주민분들도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예. 오늘 이제 본격적인 얘기 나눠볼 텐데 우리 아, 의원님은 예. 지난해 4.7 재보궐선거에서 도의원 당선되신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지난해 4월 달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제 보궐선거가 있었잖아요. 예. 예, 그때 이제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구리시가 이제 보궐선거 경기도에 한계가 있었고요, 지역이. 예. 예, 그때 당선됐고 이제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등원한 지. 예. 재보궐선거다 보니까 남은 임기가 한 1년 남짓하게 된 상태에서 당선이 되신 건데. 예, 그렇죠. 예. 짧은 시간 경험해 본 의회 활동, 뭐 지역 활동은 어떠셨나요? 일단은 이제 그 작년 4월 달에 첫 등원을 하고 보니까 경기도 의회가 142석이잖아요. 예. 전체 의석수가 이제 142석인데 그 중에 이제 민주당이 132석.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속한 국민의힘이 6석. 여당이 이제 22배가 많은 상황이었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제가 느꼈던 솔직한 심정은 네. 의회의 이제 비판과 견제 기능이 없었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었습니다. 예. 제가 이제 뭐 우리 향후에 어떤 선거든지 간에 우리 유권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예. 좀 이렇게 여야의 유불리를 떠나서 의회만큼은 어느 정도의 이제 균형 잡힌 의석을 좀 만들어 주시는 게 의회 민주주의를 위해서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한쪽 특정 정당에 뭐 95%가 이렇게 몰려 있는 경우에는 네. 의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기가 힘들다. 이제 이런 걸 좀 많이 느꼈거든요. 향후에 이런 그 뭐랄까요? 점유율이 뒤바뀌더라도 같은 의견 고수하실 거죠? 아, 당연하죠. 그거는 뭐 그 여야의 유불리를 떠나서 이건 예. 뭐 의회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뭐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본회의 5분 발언에서 GTX 예, 예. 비노선 갈매역 정차 문제를 거론을 하셨어요. 예, 예. 어떤 내용이었는지 다시 요약을 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번 대선에 이제 유력 주자들께서 전부 수도권 주민들의 서울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겠다라고 정책과 공약을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그렇죠. 그 중에 이제 그 이 교통 문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GTX 열차 있죠. 예.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 네. 요게 이제 요번 대선에 수도권 우리 주민들 사이에서는 가장 핫한 이슈인데 그렇죠. GTX의 노선 신설과 노선 연장 요런 부분들인 거거든요. 지금 현재는 이제 GTX A 노선, B 노선, C 노선은 사업이 구체화되거나 되고 있고 예. 그다음에 또 이제 추가로 발표되는 게 GTX E 노선, F 노선, G 노선 이렇게 해서 총 6개 정도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 이제 GTX B노선이 지금 현재 계획 잡혀서 그 지나간다라고 하는 곳에 구리시 갈매동이 있고 네. 거기에 이제 갈매역이라고 있습니다. 이 갈매역이 지금 현재는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요거는 청량리에서 춘천까지 이어지는 경춘선 상에 있는 갈매역인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GTX B노선이 이 갈매역을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GTX B노선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갈매역이 지금 현재는 경춘선 노선상에 있는데 GTX B노선이 경춘선을 활용하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다 아시다시피 GTX B노선은 남양주시를 거쳐서 구리시를 거쳐서 서울시를 거쳐서 인천으로 이어지는데 여러 지자체를 거쳐서 지나가는데 유일하게 지금 역이 없게 발표된 지역이 구리시 갈매역이거든요. 예. 구리시에는 GTX 노선이 아예 정차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현재는 발표가 돼 있는데 예. 뭐 구리 지역이나 남양주 지역이나 지금 뭐 교통난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GTX 비노선이
구리시의 갈매역에 꼭 정차해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인 거죠. 예. 그 아무래도 인근에 1.4km 떨어진 곳에 별내역이 있고 예. GTX-B 노선에 별내역을 별내역이 지나가기 때문에 너무 가까운 곳에 이렇게 역이 또 하나 설치가 되면 급행이 예. 아니라 완행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예. 우려가 있더라고요.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이게 그 1.4km라는 거는 예. 철도길을 따라갔을 때 1.4km가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갈매동 주민들이 갈매역에서 갈매역이 안 쓰게 됐을 경우에 별내역에 가서 활용 이용을 하게 된다면은 네. 거기까지 걸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일반 성인들 걸음으로 갈매역에서 별내역까지 걸어가면 30분이 걸리거든요. 아, 그러니까 철도 직선 거리로 1.4km지만 예, 예. 실제로 걷게 되면 뭐 2km, 3km 정도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미 그 유력 대선 주자들께서 이제 공약으로 거론을 했거든요. 예. GTX-B 노선에 갈매역 정차를 약속하겠다라고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거기 그 지역적 특성으로 보면은요. 이 지금 이제 뭐 그 열차라는 게 이제 표정 속도라는 게 있잖아요. 네. 예. 급행 열차기 때문에 빠르게 달리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소음과 진동이 굉장히 심해지게 되는데 예. 근데 갈매역 주변이 이미 이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그 환경 영향 평가상 속도를 줄여야 됩니다. 갈매역 인근에서. 그러니까 갈매역이 뭐 설치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그곳을 지날 때면 예.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죠. 현재로서. 예,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물리적 특성도 있고 이미 예. 그 인근에 이제 지금 많은 이제 신규 아파트 단지가 들어와 있고 향후에도 지금 갈매 역세권이라든가 정부에서 발표한 태릉 골프장 개발 이제 대규모 인구가 유입이 될 거거든요. 갈매역 예. 주변으로. 그러면 어차피 열차도 서행을 하는 상황에서 거기 한번 정차한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열차 정차하면 30초 정도 있게 되잖아요. 예. 그랬을 경우에 뭐 30초 늦어졌다라고 해서 이게 완행 열차가 된다라는 논리는 좀 반대를 만들기 위한 논리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일부에서는 사업성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망우부터 마석까지가 민자 구간으로 알고 있는데 예, 예. 그렇다 보면 뭐 사업성을 안 따질 수가 없게 되잖아요. 예, 예. 이 갈매역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문제는 없을까요? 저는 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일부 구간은 재정 사업이고 이제 이쪽 갈매 인근 그 마석까지는 민자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민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나오면은 진행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현재 그 갈매역 주변으로 향후에 지금도 뭐 인구가 한 3만 정도, 3천 명 정도 되는 인구가 갈매 지구가 개발이 되면서 네. 3만 명으로 10배가 늘었거든요. 예. 사이에. 그리고 갈매 역세권이 또 개발이 되고 태릉CC가 개발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예. 향후에 갈매역 주변의 인구가 5만 이상은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뭐 이게 민자 사업으로도 충분히 수익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대선 주자들도 갈매역의 그 GTX-B 노선이 갈매역에 이번에 정차를 시키겠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공약으로 거론이 됩니다. 예. 뭐 이미 공약으로 어느 정도 거론이 되고 있지만 확정은 예. 아니다 보니까 확정까지 그렇죠. 어떻게 추가로 활동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일단은 이제 작년에 제가 이제 처음에 지역에 그 GTX-B 노선의 갈매역 정차 현수막을 걸었었거든요. 예. 그 이후로 이제 주민 대책위 우리 주민연합회에서도 현수막을 걸었고 지난 겨울 동안에 100일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이제 1인 시위를 했거든요.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이슈가 되면서 대선에서도 공약으로 거론이 된 거고 뭐 이렇게 되면은 국토부나 LH가 실현 가능한 방안을 만들어야 할 수뿐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국토부가 이제 그 머지않아서 GTX-B 노선의 기본 계획을 이제 곧 발표할 예정인데 네. 이때 이제 뭐 대선 주자들의 공약을 저는 반영 안 할 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원하는 거는 국토부의 기본 계획에 갈매역 정차를 넣어야 된다라는 건데 요거 위해서 우리 주민들하고 지금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예. 다른 지역 현안을 보겠습니다. 예. 구리 남양주 테크노밸리 사업이 무산이 됐는데 다시 예. 살려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계시다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 테크노밸리 사업이라는 게 그 성남 같은 경우에 좋은 사례를 남겼잖아요.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이제 그 보출을 해냈는데 네. 이 구리 지역 테크노밸리 사업은 그 원래 잘 진행이 되다가 예. 갑자기 취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도나 구리시나 그 공동 공약 사항이었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좀 있으면 지방선거인데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당시에 도지사 후보로 출마하셨던 이재명 전 지사와 현 구리시장이 이거를 추진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구리까지 와서. 예. 그랬는데 이게 갑자기 뭐 사업성이 없다라고 판명이 났다라고 하면서 경기도와 구리시가 공동으로 폐기 선언을 한 건데 예. 이게 지금 그 혹시 이재명 전 지사께서 공약으로 도지사 시절에 발표했던 게 몇 개인지 아시나요? 우리 도민들 잘 모르실 텐데 365개의 공약을 발표를 했거든요. 예. 1년 365일 동안 일한다는 의미에서. 그런데 경기도 민선 7기 경기도지사 공약 365개 중에 유일하게 폐기된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거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아직도 원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 그 테크노밸리가 지역에 들어왔을 때는 많은 일자리와 그다음에 구리시의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경제가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 뭐 그 골목 상권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꼭 이런 게 필요하다. 예. 이런 그 주장이 많고 저 역시 뭐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테크노밸리 사업은 구리시에서 다시 부활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걸 지금 경기도에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작년 도 의원님의 첫 번째 공약으로 알고 있는데 예, 예. 다각도에서 지켜보면서 사업을 뭐 좀 다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 예. 구리 랜드마크 타워 건립 사업에도 차질이 있다고요? 예, 예. 그 구리 랜드마크 사업은 이제 구리역이 하나 있는데 네. 그 옆에 한 3,000평 정도 되는 땅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그 땅에 이제 그 건설을 하게 되는 건데 그 땅이 지금 이제 구리 도시공사 소유 땅이거든요. 예. 근데 뭐 구리 도시공사 소유의 땅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구리시의 땅인 거고 시민들 재산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사업을 랜드마크 사업을 하는데 구리 도시공사가 지분 참여를 하고 이제 민간 업체들하고 SPC 이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추진을 한다라는 건데 네. 우리가 이제 성남시 대장동 사건에서도 봤듯이 공익 사업을 한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는 민간 업자들한테 과도하게 수익이 돌아가는 구조가 성남시 대장동 사건이었잖아요. 예. 근데 이것도 그런 위험을 좀 많이 내포를 하고 있고 이건 뭐 제 생각뿐만이 아니라 정부 생각도 같은 거거든요. 예. 지금 현재는. 이런 사업을 할 때 이제 지자체가 새로운 신규 사업을 할 때 행안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행안부의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했는데 작년 8월, 10월 두 번 열렸을 때 네. 전부 이제 재검토가 나왔거든요. 예. 그 재검토 사유가 이거는 뭐 그 심사 결과에 나와 있는 그 내용 그대로인데. 예. 민간에게 과도한 이익 배분이 이루어지는 수익 배분 구조 등 네네. 사업 계획 적정성에 관한 재검토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유지에다가 짓는 건데 실질적으로 시유지인데 뭐 도시공사 소유라고 하지만은 네. 민간한테 전부 이익이 돌아가는 설계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뭐 이런 걸 무조건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라 예.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소위 말하는 수익 구조의 설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라는 거죠. 안 그러면은 구리시는 땅만 되고 시민들 재산인 땅을 그 내게 되는 거고 수익은 전부 민간한테 돌아가는 그런 네.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요즘 많은 분들께서 이 부분에 많이 민감하시기 때문에 예, 예. 정말 잘 검토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예. 오늘 이렇게 구리에 대한 현안들 살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코로나 이전까지는 구리 타워 가서 매주 조기 축구를 했기 때문에 아, 예, 굉장히 좀 예, 예. 반가운 시간이었던 것 같고 예, 예, 앞으로도 예. 뭐 남은 기간이 많지는 않지만 힘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예예. 예, 예.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예. 경기도의회 백현종 의원이었습니다.